네, 요즘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죠. 거기까지만의 주인공이죠. 우리 이동혁 가수님 오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 청기동 사람들님 오래간만입니다. 인사할까요? 네. 청기동의 천수예요. 청기동의 기준입니다. 청기동의 혁 동혁입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신이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신이라고. 네, 오시는 하고 오시는 반갑습니다. 하고. 아,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저번에 한번 또 인연이 닿아서 출연했다가 다른 프로였죠. 네, 다른 그랬다 또 프로였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쭤보세요. 어디냐고. 어디에서 오셨는데 거리가 저희 멀다고? 포항, 경주 아, 이렇게 포항에서 같은 지역에 네네네. 포항,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래강사들입니다. 아, 이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쩐지 좀 분위기가 저는 이제 그룹사운드 출신 아닌가. 제가 이제 그룹사운드 출신이다 보니까 느낌이 참 좋았어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룹사운드 출신입니다. 네, 저희도 네. 맞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각자 개성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니까 각자 한 분씩 우리 청기동 사람들님, 네, 홍보의 나의 어프로치 멘트를 다시 한번 또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 예. 저희들이 이제 포항, 경주, 울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래 강사들이고요. 이번 3월 달에, 지난 3월 달에 네. 저희들이 음반을 준비를 해서 12곡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한 천수, 기준이, 동혁이라고 해서 네. 천기동이고요. 네. 뒤에 사람들이 붙은 거는 그 가수 손빈아 씨, 네. 그리고 나혜원 씨가 같이 해가지고 아. 12곡을 작업해서 저희들 청기동 사람들 음반을 3월 달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군요. 네네. 네. 근데 오늘 성기준 씨 선글라스가 굉장히 섹시해 보입니다. 저는 항상 선글라스입니다. 항상 네. 선글라스예요? 그래요? 항상 안경이시고? 저는 알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선글라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컨셉이. 노래 강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시선 처리가 좀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를 보니까 항상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하다 보니까 네. 카메라만 있으니까 시선 처리 안 돼가지고 무조건 선글라스로 네네. 가겠습니다. 예, 우리 이동혁 씨는 아이돌의 패션인 것 네,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운동화에.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아, 그러시구나. 나 얘기는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 방송으로 우리 난장 콘서트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청기동 사람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또 방송했던 거를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로 홍보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 청기동 사람들 음반은 12곡을 발표를 했는데 음반에는 11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네. 다 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 그리고 저 장르별로 브루스, 트로트, 포크, 포크. 락 장르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감상하시기에 심심치 않으실 거예요. 네.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네, 청기동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김훈 선배님께서 난장 콘서트에 이제 우리 청기동 사람들 분을 위해서 마무리 멘트 좀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세 분들이 네. 무서운 사람들 같아요. 앞으로 뭔가 가요계 그쵸, 판을 예. 아마 획기적으로 개혁을 좀할것 같아요. 정말 노래 강사분들이 사실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네. 우선 악보를 볼줄 알잖아요. 파워풀합니다. 네, 대단해. 그리고 예. 청기동 사람들, 저는 오늘 새로운 이런 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요. 뭐 노래교실에서 그 오라리오라는 노래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오라리오요? 예, 저는 제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 번을 제가 노래 강사들이 이 노래를 뭐 해본 일이 없어서 오늘 청기동 사람들한테 좀 부탁드려 잘좀좀 맨 입으로 안 되는데요. 저 컵, 쓴 커피라도 한 잔. 아예 당연하죠. 네, 이따가 그럼 연락 알려주시면 예. 저희들이 강좌로라도 수업을 해서 예.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난장 콘서트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지금 청취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난장 콘서트 그리고 청기동 사람들 가수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가수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